김민선이 또 해냈습니다. 17일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에서 36초 96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민선은 올 시즌 출전하는 대회마다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열린 ISU 4대륙 선수권 대회까지 합하면 5경기 연속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는 것입니다. 출발 총성이 울렸을 때 인코스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김민선은 스타트가 조금 느린 듯 보였습니다. 이어서 첫 100m 구간을 지날 때 전체 4위인 10초 46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구간을 가장 먼저 통과한 네덜란드 디오너 포스캄프보다 0.15초나 느린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선은 무섭게 스피드를 끌어올리더니 안정적인 레이스로 2위를 하고 있던 일본 다카기 미오를 크게 제쳤고 결국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김민선은 이날 경기에 출전한 20명의 선수 중 유일하게 36초대 기록을 성공시켰으며 2위 다카기를 무려 0.30초 차이로 이겼습니다. 1000분의 1초 차이로 순위가 달리는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종목에서 0.30초 차이는 어마어마한 격차인데요. 또한 3위를 차지한 미국의 에린 잭슨과는 격차가 더욱 컸습니다. 김민선은 지난 10일에 세운 개인 기록 36초 971을 뛰어넘으며 무서운 흐름을 이어갑니다. 세계 1위 자리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월드컵 포인트 60점을 추가해 총점 240점을 마크하며 세계 랭킹 2위인 네덜란드 선수 유타 레이르담과 격차를 50점 차로 벌려놓았습니다. 이로써 김민선은 지난 3차 대회보다 0.02초 기록을 단축하며 은퇴한 이상화 선수의 세계 기록 36초 36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상화의 기록과 차이는 있지만 현재 김민선의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인데요.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이번 대회 2위를 한 일본의 다카기는 올림픽 은메달, 3위 미국의 에린 잭슨은 금메달 리스트였고 올림픽에서 김민선은 7위에 그쳤지만 올 시즌에는 가장 빠른 선수가 됐기 때문이죠. 네덜란드 스포츠 매체 제일란트넷은 세계 챔피언인 유타 레이르담이 김민선을 만나 세계대회에서 처음으로 3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일란트넷은 한국의 김민선이 이번에도 가장 빨랐다. 이전 3번의 월드컵 레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레이르담은 그녀와의 경쟁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일본 매체들 역시 김민선에게 밀린 다카기 미호에 대해 썼습니다. 다카기는 경기 초반 조금 느렸던 김민선을 이길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실력에서 김민선에게 미칠 수 없었고 2위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켜보던 관객들과 해설자들이 열광하며 김민선의 기록 경신과 우승을 축하했지만 김민선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났기에 오히려 당연하단 반응입니다. 지난 3차에서 김민선의 폭발적인 스피드에 밀려 2위를 차지했던 오스트리아 선수 버네사 헤어초크는 이번 대회 7위에 그쳤고 182cm의 큰 키를 가진 유럽 챔피언 네덜란드 선수 주타 레르담은 5위에 그쳤습니다. 해외 스포츠 매체들과 스피드스케이팅 팬들은 김민선의 작은 체구에서 이 정도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나오는 게 가장 놀랍다고 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와 쇼트트랙 경기를 비교해보면 선수들의 체형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똑같이 스케이트를 타고 빙판 위에서 속도를 다투는 경기인데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대부분 키가 매우 크고 건장한 반면 쇼트트랙 선수들은 키가 작고 왜소한 편이죠. 이를 보면 역시 경기마다 유리한 체형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김민선 역시 작은 체구로 스케이트의 시작은 스피드스케이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통의 스케이팅 선수들과는 달리 비교적 늦은 나이인 11살에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했고 시작 역시 처음에는 피겨였습니다. 이후 체형에 맞게 쇼트트랙을 배우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키가 크고 근육질일수록 유리하고 쇼트트랙 선수는 키와 체구가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상대 선수를 견제하거나 몸싸움을 벌일 필요 없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강한 힘을 내는 것이 필요하기에 근육량과 절대 근력이 필수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주로 체구가 큰 서양권 선수들이 순위권에 많은 이유죠. 하지만 김민선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가 500m 대회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버리고 마는데요. 결국 6학년이 되었을 때 진로를 바꿔 본격적으로 스피드스케이팅을 시작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선수들이 본인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자신의 기량을 쏟아내는 종목인데 이러한 점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의 진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초등부, 중학부 시절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종목을 모두 휩쓸고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6년 릴레암메르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500m 금메달,
메스 스타트 동메달을 획득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죠. 이후 각종 주니어 대회를 휩쓸면서 2017년 9월 국제 빙상경기연맹 폴클래식 여자 500m에서 37초 70을 기록해 2007년 이상화가 세운 세계 주니어 신기록 37초 82를 뛰어넘기도 했지만 황당하게도 당시 김민선의 기록이 공인기록으로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ISU 규정상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도핑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대회 주최 측이 이를 하지 않는 바람에 비공인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죠. 이상화 뒤를이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최강자의 입지를 굳히며 부담감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상화의 주니어 기록을 경신하면서 포스트 이상화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칫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 수식어가 그녀에겐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김민선은 오히려 제가 상화 언니만큼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신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이상화, 제2의 이상화라는 수식어는 팬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레전드로 남은 이상화는 은퇴 당시 일찌감치 김민선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상화는 4년 전 2018 평창 올림픽에서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다 3회 연속 금메달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에 수개월간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체력도 몸 상태도 좋지 못해 마음고생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상화 곁에서 따뜻한 위로를 해준 사람이 바로 10살 아래의 후배 김민선이었습니다. 이상화는 평창 올림픽 때 정말 힘든 시기였다. 당시 룸메이트였던 김민선이 나를 다독여줬다. 늘 언니 괜찮아요 라고 말해줘 정말 많은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상화는 은퇴 후에도 김민선 선수에게 애정을 갖고 연락을 하며 베이징 올림픽부터 김민선의 성장을 응원해왔죠. 지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이상화는 김민선의 성장에 대해 나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정신력은 나보다 훨씬 강한 것 같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김민선은 이번 월드컵에서 1차부터 꾸준히 성적과 순위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체형을 떠나 스케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과 의지라는 것을 증명한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김민선은 타고난 순발력에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체구는 작지만 하체가 길다. 특히 스케이팅을 이해하는 이해도에 있어서 무서울 정도다. 무엇이든 받아들여 실력으로 만드는 스펀지 같은 선수다. 얼굴은 아기 같지만 승부욕과 도끼가 있다고 극찬합니다. 이번 대회 역시 경기 내내 진지한 표정을 지었던 김민선은 스케이트화를 벗는 도중 찍힌 단독샷에서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경기를 할 때 도끼품은 맹렬한 모습과는 달리 끝나고 나서 아기처럼 순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시상식에서 역시 김민선은 당당히 1위의 자리에서 밝게 웃으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김민선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값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꿋꿋하게 스피드 스케이팅의 길을 걸으며 경기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김민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